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일부 감기약 공급을 60%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의 제약사에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 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 평균 50%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60%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